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제가 보통 무언가를 이렇게 막 기다린다 라는 얘기는 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오늘 제가 기다린 이유는 바로 짜잔 모니터 Alienware 대래 게이밍 브랜드 이름이라고 봐야죠. 거기서 나온 모니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모니터를 기다렸냐면 이 모니터는 제 메인 모니터. 제가 2019년 10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QHD 240Hz 모니터를 직구를 해가지고 이거 까는 거를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제 메인 모니터로 바꿀 모니터를 구한 겁니다. 근데 제가 델 모니터를 예전에 메인 모니터로 처음 썼었을 때가 2016년 중반쯤에 144Hz QHD 고주사율 모니터를 그 당시에 처음 사용해서 그 모니터를 거의 한 2년? 3년? 정도 썼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뒤에 ASUS FHD 240Hz 모니터 출시했을 때 잠깐 들렀다가 아 역시 나는 해상도다 해가지고 이제 배그를 그때는 했다 보니까 다시 그때 그 모니터로 갔다가 LG의 27GL850 그건 이제 QHD 144Hz인데 그 전에는 이제 TN 패널이라서 IPS 패널로 해서 색감도 좋고 색역도 넓은 모니터로 넘어갔다가 ASUS 때 잠시 느꼈던 그 240Hz 맛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QHD 240Hz 모니터가 나왔을 때 국내는 출시를 안 했어가지고 그때 네덜란드에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직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또 무슨 차례예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 4K 144Hz? QHD 360Hz?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QHD 360Hz는 없고 FHD 360Hz는 여긴 없는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ASUS에서 나온 거 그거는 리뷰를 따로 할 거고 4K 144Hz는 1년 반? 2년 전인가 산 모니터가 있어요. Acer 거 X27 그건 사용하다가 좀 별로라서 안 쓰고 있는 거고 똑같이 QHD 240Hz입니다. 그 중에 IPS에서 LG의 나노 IPS 기술이 들어간 데다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1ms 응답 속도를 보통 가지고 있다고 하는 Fast IPS 기술까지 같이 들어간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어? QHD 240Hz IPS면 이번에 국내에서도 출시를 했어요. Acer 99만원인가 팔고 있는데 그건 QHD 270Hz 근데 아마 그것도 240Hz 패널에 아마 오버클럭에서 파는 거일 텐데 그거는 약간 이거에 비해서 게임용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약간 스펙이 좀 더 낮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Acer X27 그 4K 144Hz 모니터를 사용해봤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도 이쪽이 게임용으로는 더 좋은 것들도 많지만 이미지 있죠. 제가 그 델 모니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썼었거든요. 이전에 썼었던 그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델 모니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12월 1일 날 델 공식 홈페이지에서 138,500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19일인가? 아마 18일인가? 17일인가? 아무튼 며칠 지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한다고 네, 못 가고 있다가 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을 깐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네 방향 모두 빼낸 다음에 테이프 뜯고 그냥 들어가지고 오픈을 하는 거네요. 조립하는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발도 있고 묵직해 스탠드. 요거는 케이블 커버 그리고 보증 관련이랑 이건 뭐지? 게이밍 기어들의 특 이런 거 넣어주죠. 그리고 모니터에 있는 USB 포트 써야 되기 때문에 USB 업스트림 포트 DP 미니 DP 2 DP 썬더볼트 2 포트도 미니 DP죠? 뭐 노트북 같은 데 쓰라고 준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뭔가 없다 싶었는데 케이블 전원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모니터는 외장 어댑터가 아니고 내장 어댑터네요. 보통 이제 이런 모니터들 설치 설명서 보시면 이걸 먼저 꼽은 상태로 스탠드를 연결을 하고 들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거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시 관제가 오지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접점이 있는데 이 접점으로 여기 LED 나오는 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원래 저는 스탠드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스탠드를 안 쓸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조립을 하는 겁니다. 오우 쉣 야 쉣
야, 이래서 델델 하는 거지. 와, 마감 봐. 스탠드가 죽여주네요. 와, 이 뒷부분이 스탠드 이 돌아가는 부분이 스윕을 대고 당연히 틸트는 되고 피벗. 피벗도 깔끔하게 딱 되고. 아, 이 스탠드 커리 내가 이때까지 봤던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아하. 좋은 느낌? 부드러움이 와, 장난이 아니네요. 스탠드도 보시면 디자인이 와, 곡선형으로 해가지고 쫙 이쁘게 빠졌어요. 무광 화이트? 무광 화, 회색? 회색을 영어로 뭐라 하지? 20% 화이트? 일단 이 LED 빛나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전원 케이블을 잠시만 꽂아볼게요. 야, 이 커버 퀄리티도 죽여주네. 느낌이 다르네 확실히. LED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모니터 간단하게 스펙들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끝내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장착해서 모니터 테스트까지 전부 끝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태격 같은 경우는 DCI P3 기준 97%로 스펙인 98%에는 못 미치긴 하는데 1%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펙하고 비슷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모니터 세팅의 밝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최대치인 100으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최대 밝기가 527 칸델라베 제곱미터로 스펙상인 450 칸델라베 제곱미터보다 훨씬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밝기를 하고 그냥 모니터를 봤을 때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사용하는 건 밝기를 70%로 낮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온도 같은 경우는 기준치인 6500K에 거의 근접하는 6543K으로 이렇게 잘 맞춰져 있는데 수치를 보시면 레드 블루보다 그린 쪽이 엄청나게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봤을 때도 약간 초록초록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색 정확도가 상당히 뒤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모니터를 영상 검사할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보편 자체를 조금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여튼 기본 세팅에서도 밝기도 스펙보다 높고 색온도도 6500K에 잘 맞춰져 있고 감마 자체도 2.2에 근사하게 엄청나게 잘 맞춰져 있고요. 거기에 명암비 이 부분은 나노 IPS 패널들이 한 700에서 800대 1 수준으로 명암비 자체가 좀 많이 낮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956대 1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발전을 한 만큼 단점이었던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팅은 레드 100에 그린 95, 블루 98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팅으로 했을 때 측정치를 보시면 감마, 밝기, 명암비 세 개는 조금 손해를 보긴 했는데 색온도 있는 부분을 보시면 완전 까만색일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삼원색이 이제 밸런스가 잘 맞게 세팅이 돼 있죠. 네, 이렇게 한 상태로 색 정확도도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 델타 E 평균이 0.79로 색 정확도가 굉장히 잘 맞죠. 근데 레드 계열 쪽을 보시면 조금 많이 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원래도 그랬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려면 따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지만 100% 작업용 모니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 화이트 부분을 보시면 이제 IPS 패널 치고는 진짜 굉장히 균일한 화이트 균일도를 보여줬는데 좌측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약간 조금 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 화이트 균일도를 봐도 그 증상이 좀 덜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짝 튀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모니터를 사용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데 실제로 제가 이 모니터를 처음 켜고 나서 제일 거슬렸던 부분이 모니터 왼쪽 하단 부분만 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자국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제가 오른쪽에 사용하는 27JL850 얘는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니터 쓸 때도 딱히 그런 증상을 겪었던 적이 없고 이 모니터만 유독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슬렸어요. 제가 이 구매자 다른 사람들도 막 그럴린 걸 봤는데 이 증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량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모니터 종특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빗샘 같은데 좀 희한한 빗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모니터가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을 받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HDR 최대 밝기도 측정을 했는데 기본 밝기도 그렇고 HDR 최대 밝기도 그렇고 지금 모니터 스펙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밝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이밍 모니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 속도도 테스트를 했는데 이 모니터 오버드라이브 세팅이 패스트, 슈퍼 패스트, 익스트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패스트로 돼 있는 가장 기본 낮은 옵션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옵션에서는 전부 역잔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사용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패스트에 두시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튼 패스트 1대도 잔상 수준이 뭐 굉장히 낮았어요.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전 모니터랑 뭐 거의 큰 차이 안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 모니터를 제가 처음 리뷰를 했을 때 그 모니터 코팅이 이상해가지고 약간 배그 안개맵 할 때 제가 적이 잘 안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제가 영상 같은 거 볼 때 그 코팅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거슬렸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로 바꾸고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모니터 코팅이 둘 다 논글레어 코팅인데 저거는 약간 구데기 같은 논글레어 코팅 느낌이고 이건 진짜 최상급 아하. 수준의 논글레어 코팅 느낌. 그래서 여기까지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HDR 게임은 최근에 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HDR은 딱히 사용은 하진 않았고 이전 모니터도 G-Sync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었는데 제가 저 모니터를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팬 소음이 너무 심해요. 이게 먼지가 안 찼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먼지가 한 2주 정도만 사용해도 먼지가 계속 차가지고 막 작은 팬이 한 2000rpm으로 도는 소음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저거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줘야 돼서 굉장히 귀찮은데 이 모델도 동일하게 지금 G-Sync 모듈이 탑재돼가지고 팬이 달려있는 모델인데 사용하면서 팬 소음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저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선이 돼 있는 모델이라는 거겠죠. 뭐 이것도 오래 사용하면 먼지가 차서 소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한 달, 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면 알게 되겠죠. 여튼 그래서 G-Sync를 사용을 해보니까 좋아요. G-Sync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아마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다음 메인 모니터 바꾸는 거는 4K 240 나올 때쯤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랜만에 메인 모니터 바꾼 개봉기 같은 느낌의 영상이었는데 완전히 나중에 좀 자세하게 더 벤치마크를 하고 사용기 같은 거는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그때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